자, 한번 이론을 배워볼 거야. 이 이론은 너네들이 그냥 피아노만 치고 또는 기타만 치고 그렇게 악기만 열심히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잘 알아야 더욱더 수준이 높은 연주를 할수 있고 조금 더 세련된 연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는 거를 다들 지루해하고 또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거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어. 자, 오늘 첫 번째 해볼 것은 자리표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내가 글씨는 못 쓰니까 좀 이해해줘. 우리가 이제 악보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자리표인데, 자리표가 있어야 음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요하겠지? 첫 번째로 높은 음 자리표야. 높은 음 자리표를 영어로 하면 G 클랩이라고 그래. 악보 제일 왼편에, 그래,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돌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게 원래는 알파벳 G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작곡가의 개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선생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친구도 있는데 악보에서 많이 봤던 형태는 아마도 요런 형태인 것 같아. 한번 너네들도 집에서 똑바로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높은 음자리표에서 요 음이 우리가 쉽게 아는 가운데 도 또는 가온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가온도는 전체 건반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도고, 보통은 피아노 브랜드가 적혀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도가 이 가온데도라고 생각하면 돼. 끝. 자, 그 다음 배울 거는 낮은 음 자리표야. 낮은 음 자리표는 영어로 F 클랩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F를 이렇게 그려놨었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 이게 자리가 달라지면은 다른 자리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두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서는 이 위에 덧줄을 그린 요 자리가 아까 이 가운데 도랑 똑같은 음이야.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낮은 음 자리표를 읽을 땐 얘를 가운데 도라고 생각하고 음을 읽으면 되고, 높은 음 자리표는 이 자리가 가운데 도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지? 가운음 자리표가 있어. 가온음 자리표는 실용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이 볼 일은 많이 없겠지만 클래식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어. 비올라라고 하는 현악기 악보에는 가온음 자리표를 주로 사용하고 해. 가온음 자리표는 영어로는 엘토 클랩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리기로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잘 봐봐. 두 줄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선생님의 치명적인 단점이 글씨나 그림을 잘못 쓴다는 거야. 한번 이건 연습을 많이 해봐. 그래서 얘는 이 가운데 푹 패여져 있는 요 자리가 가운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악보 자리표가 있으면 굉장히 음을 읽기가 어렵겠지. 생소한 위치에 도를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악보를 읽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자리표도 있다는 거를 너네들이 알고 음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그래서 자리표, 특별히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높은 음 자리표, 그다음 낮은 음 자리표, 그다음에 가운 음 자리표까지 한번 배워봤는데, 한 번씩 집에서 그려보고 또 복습하면서 이 자리표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끝. 자, 오늘은 음이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음이름. 일단 말이지, 높은 음 자리표 지난번에 배웠지?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도. 줄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도야.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사진을 보면 알겠지? 그 피아노에서 브랜드 써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그 도. 여기를 가운데 도라고 하고, C3 뭐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해.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가 음 이름이야. 줄에 그렸으면 그 다음에 칸, 그 다음에 줄, 칸, 줄, 칸, 줄, 칸에서 음이 하나씩 높아진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보통은 우리가 이 칸에서 끝나기 때문에 줄을 이렇게 짧게 그려놓고 그리는 거, 이걸 덧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음 음을 그리게 되고, 이 위에서도 음이 올라가게 되면 솔에서 덧줄을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음이 우리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불러. 이게 이탈리아 말이야, 이태리 용어인데, 중요한 건 이걸 영어로 바로 너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도는 C가 되고, 레는 D, 미는 E, 파는 F, 그 다음에 솔은 G, 그리고 이 라, 라가 A야. 그 다음에 C가 B고, 그 다음에 도는 C. 그래서 보통 우리는 도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라가 A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글로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한글도 마찬가지로 요라 자리가 가야. 그래서 가, 나, 가, 라, 마, 4, 4. 이렇게 음 이름을 내가 도가 영어로 C고 한글로 다라는 거를 빨리 외워줘야 돼. 어떻게 왔다 갔다 거리더라도 너네가 한 음을 각 나라 말로 알수 있어야 나중에 이제 코드를 볼 때도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낮은 음 자리표의 음도 한번 살펴볼게. 낮은 음 자리표 지난번에 배웠지? 그래서 얘는 위에서부터, 이게 아까 말했던 가운데 도야. 이걸 낮은 음 자리표에서는 이 위에다 그려. 그래야 이 밑에 음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악보에 그리기가 좋고, 높은 음 자리표는 아래쯤에 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음표들을 그리기가 쉬워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야. 도에서부터 내려갈게. 시, 라, 솔,
가미데도. 적어도 이 도 자리 정도는 아예 외우고 있어야 다른 음이 나와도 이 도를 기준으로 빨리 음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도 자리는 외워놓고 이 솔 자리 정도도 외워놓고 있으면 모르는 음이 나오더라도 얘네를 기준으로 따질 수가 있어서 요 정도 음은 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 다시 쓰면 C 내려오니까 B A G F E D C. 한글로도 다 나 가 사 다 마 낮은 음자리표건 높은 음자리표건 영어로나 한글로나 꼭 다 외우는 게 너네한테 좋을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음표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음표. 우리가 이제 음에 대해서도 배웠기 때문에 박자를 담당하는 이 음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음표가 있지만 정말 음악에서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는 음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검은색 점에 기둥이 하나 세워진 거.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사분 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분 음표. 얘는 이름은 4분 음표인데 얘의 역할은 뭐냐면 한 박자를 연주하는. 그리고 얘랑 똑같은 길이의 쉼표는 이렇게. 얘 이름은 당연히 4분 쉼표가 되겠지. 음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음표가 있어. 얘는 얘랑 좀 다르게 이 동그라미가 안 채워져 있지. 를 2분 음표라 그래. 얘는 두 박자만큼을 연주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랑 똑같은 쉼표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2분 쉼표. 그 다음에 오음표가 있어. 오음표.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박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 마디 전체를 얘기하기도 해.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쉼표로 따지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 얘 좀 거꾸로 된 모양이지.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음표. 꼬랑지가 하나 붙었지. 4분 음표에. 얘를 8분 음표라 그래. 얘는 이제 반박자짜리야. 2분의 1박자. 그래서 얘랑 똑같은 쉼표는 이렇게. 얘는 8분 쉼표라. 꼬랑지를 하나 더 붙으면은 이게 16분 음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반의 반박자, 즉 4분의 1박자가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점음표야. 4분음표에 점이 이렇게 찍혀있는 거. 요거 어려워들한데 얘는 점 4분음표라 그래. 근데 얘 박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한 박자 반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4분음표 플러스 점인 거야. 근데 이 점의 역할이 뭐냐면 앞에 박의 반만큼이 연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4분음표 플러스 이 점 앞에가 4분음표니까 얘의 반은 8분음표지. 그래서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박자 반만큼을 연주하는 게 점 4분음표야. 그리고 얘의 쉼표는 4분 쉼표에 점, 점 4분 쉼표다. 그러니까 이렇게 2분 음표도 점이 붙을 수가 있어. 점 2분 음표인데 얘도 두 박자 반이 아니라 두 박자에 플러스 점인데 점은 앞에 박, 즉 두 박의 반이니까 한 박자짜리나 마찬가지. 그래서 얘를 세 박자를 연주해야 되고 우리가 표기할 때는 아까 그 모자에 점, 점 2분 쉼표. 점 8분 음표도 있어. 점 8분 음표는 8분 음표 플러스 16분 음표. 얘의 반이. 무조건 점은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앞에 거의 반. 이렇게 표현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4분의 3 박자. 그래서 얘도 쉼표는 이렇게. 이해가 갔지? 리듬을 표시할 때 이 4분 음표를 이렇게 하나로 표시를 해서 박을 세면은 좋아. 그러면 이 두 박자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 있는 만큼. 오음표 같은 경우는 요거 네 개 있는 만큼이 연주된다고 표기를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하면 훨씬 쉬울 거야. 그다음에 얘가 한 박자니까 이 반만큼이 8분 음표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요런 음표. 이렇게 리듬을 표시할 수 있고 16분 음표는 그거에 또 반. 점 8분 음표 같은 것도 표기하기가 좀 쉽지. 이렇게 하고 요만큼만 올라가 있고. 점 2분 음표는 세 박자 하나 둘 셋. 점 4분 음표는 한 박자의 반만큼 더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박자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연주하려고 해야 되지. 너무 내가 들은 거 위주로만 치려고 하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렇게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너네가 리듬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혹시 음표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댓글에다 물어봐주면 내가 다시 한번 그것들 모아서 정리 한번 해줄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